밥을 먹는데 아까 파리 새끼가 있는 거야. 파리! 파리! 그래서 탁 잡으려더니 샥 피했어. 아이씨, 탁 잡으려고 그랬는데 김치국물이 섭취에 튀었어. 근데 섭취에 튀었다 그래서 샥 피잖아요. 아, 기분 더러워요. 김치국물이 하얀 섭취에 탁 튀면 기분 더럽죠? 뭐,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파리 새끼 때문에. 그렇죠? 파리! 셔크! 이 베일이라는 게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보석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재판을 받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구치소에 집어넣죠. 그때 나올 수 있어요. 돈을 주고. 그게 베일이에요. 보석금.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오게 하니까 일단은 피한 거네요. 감옥살이를. 그쵸? 그래서 베일 아웃 하면은 낙하산으로 탈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출하다, 구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구출하다, 구해내다. 이게 이제 베일 아웃입니다. 중요한 베일 아웃 자체가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구출하고 구해내는 느낌입니다. 왜? 보석금을 주고 나오게 하는 느낌입니다. 자, take the once heal. 얘도 뭔가 이제 피하는 느낌인데요. 자, 여기에 hips 대신에 leg을 써도 돼요. legs.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가 이제 도망가다, 달아나다 라는 뜻이죠. 도망가다, 달아나다. 우리가 이제 abscond라고 ab가 away 음이고 abscond의 동의어로 ab of은 할 때 여기 어여 앞부분에서 다 한 거예요. 피하다. 됐죠? 자, 뭔가 이제 도망가고 달아나는 느낌이에요. 자신의 힐이나 레그를 탁 구축한다는 얘기야. 가는데 깡패가 딱 나타났어요. 어? 이거 그 유명한 어휘어법 책 아니야? 갖고 와. 그러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을 보고 발을 보고 나 어떻게 이 책 뺏기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신발이 나를 땅에다가 때려주세요. 테이크 투 원스 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루도가 플레이어 느낌이죠. 함께 플레이하는 거니까 공모하다죠. 함께 플레이하는 거, 공모하다. 뒤에서 갖고 놓은 거죠. 그래서 뒤에서 갖고 놀다라는 뜻이 딜루드죠. 제 가지고 노는 느낌이에요. 누가 뒤에서 내 옷을 클렀어요. 루디클러스죠. 그럼 우스꽝스러운이 되죠. 우스꽝스러운. 뭐 루드에서 뭐 인터루드 하면은 뭐예요? 중간에서 플레이하는 거니까 간주가 되는 거죠. 간주 많이 했잖아. 포스트루드 하면 포스트루드 하면은 포스트가 이후에 플레이하는 거니까 후주. 그렇지? 프릴루드 하면 프릴루드 하면은 전주. 전주, 후주, 간주 이렇게 되잖아. 플레이, 그러니까 루드가 플레이라는 어근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지마.